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상성. 여기에 기상 주소를 넣으면은 사용자가 요 페이지, 여기 본인 서버에서 얘를 이 파일을 요청했어요. 이 파일.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상 서버를 요청하면 AJAX는 자기 자신의 서버에서 다른 서버를 못 불러온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옛날엔 됐어요. 근데 최근에 보안 문제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럼 이걸 가져오려면 이 주소를 직접 안 부르고 웨더 서블릿 같은 서버죠? 얘는 같은 서버에 있잖아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그럼 얘를 요청한다고요. 얘를 요청하면 안 되니까 얘를 요청해요. 그럼 얘는 무슨 작업을 해요? 여기 가서 얘는 아작스를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올수 있다고요. 웹을 직접 열어서 읽어와요. 요청해가지고 여기 있는 문자열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와요. 그럼 결국엔 얘나 같은 애죠. 그요 XML 문자열을 여기서 읽어오고 작업이 끝나면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냐? 여기에 기상청 주소를 넣어서 직접 요청하면 서버가 달라서 jQuery 아작스는 서버가 다르면 호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게 하려고 아작스가 아닌 애로 접근해서 요 XML을 그대로 복사하는 웨더 서블릿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 어차피 얘를 요청하나 같은 애 아니에요. 얘를 요청하나 같은 애니까 얘 대신에 얘를 호출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같은 서버니까 AJAX로 이 주소를 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얘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위에 거는 돌리면 안 돌아가요. 한번 돌려볼까요? 런이죠? 런 서버. 안 돌아갈 거예요. 뭔가 떴는데. 아래 거가 돌아가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용자가 지금 얘를 요청한 거죠. 화면에 세개 중에 어떤 날씨를 보고 싶은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해서 시작 누르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웨더로 가겠죠. 웨더는 뭐예요? 아까 그 날씨 XML을 그대로 보여주겠죠. 거기서 이제 파싱 작업을 한 거죠. alert 사용자가 선택한 도시 찍어주고 여기서 읽어온 XML 문서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도시 이름을 찾는 거죠. 있으면 이런 그 찾은 사람의 날씨 정보를 화면에 찍어준 거죠. 그래서 선택한 지역의 날씨가 나온 거예요. 웨더 됐죠? 그런 식으로 구현했어요. 본인들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쓸수 있어요. 요 주소 브라우저에 넣어보면 결국은 이 XML에서 데이터를 읽어다가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는 구글 뉴스. 종종 개인 사이트 돌아가나 모르겠네. 얘네들 맨날 단종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맨날 단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나마 구글은 뭐 아직 단종이 안 됐네요. 뭐 얘는 뭐 짜놓으면 단종되고 변경되고 막 그래가지고 얘는 뭐 하는 애냐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뉴스예요. 그래서 요청하면은 본인 홈페이지에 나 네이버처럼 뉴스를 달고 싶다. 얘 쓰시면 돼요. 구글 뉴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치 부분, 사회 부분 이렇게 선택해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뭐 다른 건다 제쳐놓고 뭘 확인하면 되겠어요? 주소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URL. 원래는 요 주소고 얘도 직접 여기 요청했는데 직접 가면은 서버가 달라서 동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얘를 그대로 읽어오는 작업 하겠죠. 그리고 추가 데이터로 이런 정보가 필요한가 봐요. 몇번 페이지냐, 어느 나라 뉴스냐, 뭐 그런 것들인 거겠죠. 이 옵션 궁금하면
본인이 찾아서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직접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날라온 데이터를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여기 요청한 추가 정보들 모두 보여줘. 모르겠는데 페이지 몇 번 페이지 보여줄 건지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토픽은 뭐로 할 건지 뭐 그런 내용들일 거예요. 어떤 부분의 기사를 보여줄 건지 이제 본인 잘 이용하면 본인 홈페이지에도 뉴스를 확인할 수 있겠죠. 구글 뉴스 얘는 뭐지? 이건 아까 했던 거네. 뭐 다 된 것 같아요. 북서치. 자, 그래서 이런 나중에 다음 시간엔 뭐 낚시터 정보 공공 데이터 처리하는 것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웹 여기 검색하시면 돼요. 제 카페 같은 데도 뭐 아까 대충 찾아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예를 들면 AJAX 페이지 가서 AJAX 어디 갔나? jQuery 있나? 저 아작스 가서 AJAX 가셔가지고 뭐 영화 관련 API 오픈 API로 검색하면은 무료로 제공해주는 API들이 많아요. 영화 이 사람은 영화표, 영화 차트, 뭐, API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매 개봉 일자, 뭐, 영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사이트 만들었네요. 오픈 API. 일별 박스 오피스. 일자를 넣으면 그 일에 맞는 박스 오피스를 제공해주나 봐요. 키 발급. 키가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키를 발급받아서 주소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받아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낚시터 정보. 자, 옛날에 코로나 때 뭐 코로나 세계 코로나 현황 뭐 그런 것들 제공해 줘요. 이렇게 보고 하시면 되고. 이게 예, 또 날씨 관련 공공 데이터. 유튜브에 오픈 API 검색하시면 많이 있고요. 뭐 종류 다 있고요. 저번 기수 보니까 카카오맵도 카카오맵 API 카카오맵도 API를 지원해요. 그래서 본인들 카카오맵에 찍을 수 있어요. 웹화면은 이렇게 사용방법 엄청 잘 정리해놨네. 시작하기 하면은 여기 사용방법 있어요. 읽어보고 하시면 돼요. 이거 복사해서 돌리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뭐 점 찍고 입구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길찾기 뭐 그런 것들 위치 표시 뭐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언제 읽고 하느냐가 문제고 관심 있으면 전기수에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대. 모르겠어요. 위도경도 넣어서 위치 뭐 로드 뷰 보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용 방법 있고요. 이걸로 어려우면 유튜브에 검색해봐요. 다른 사람이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API들 얘가 data.go.kr 여기 가시면 여기 검색하시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버스 알림이 뭐 그런 것들 버스 지하철 정보 운행 정보 운행으로만 검색해볼까? 그럼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운행 형안 통계 운행 시간으로 운행 시간으로 검색해볼까요? 운행 시간 뭐 그럼 쭉 있죠? 오픈 API 있죠? 대전교통일차 뭐 교통 잘 검색을 잘하면 뭐 잘 웬만한 건 다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보세요. 제이슨으로 제공,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제이슨, XML. CSV는 뭐냐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콤마로 연결한 거예요. 이게 제이슨이에요. 시발역, 종착역, 열차번호. 이걸 콤마로 데이터를
저장한 거예요. 뭐 천안, 대전, 5번 뭐 역사별 시간 뭐 5시 이걸 데이터를 콤마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데이터예요. XML에서 종종 아니 엑셀에서 보면 CSS로 저장하게 하면 네모 칸들에 있는 데이터들이 콤마로 연결해서 생성해 줘요. CSV는 개예요. 데이터를 콤마로 구분해서 문자열로 제공해 주는 게 CSV이고요. JSON은 금방 배웠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객체, XML 금방 배웠잖아요. 많이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뭐 이거 내 유튜브에 있는 것들 뭐 키 보는 것들 올려놨고요. 필요하시면 보시고. 아, 그 다음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잤을 때 보면은 여기 뭐 여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도 AJAX를 쓰거든요. AJAX REST 저런 애들을 REST라 그랬죠. REST 서버라 그러는데 얘를 왜 쓰냐면은 생각해봐요. 클라이언트가 안드로이드도 있고 어? 뭐 TV도 있고 PC도 있고 iOS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거 기종마다 다 화면을 만들기 힘드니까 REST로 만들어 놓고 아작스로 요청하면 브라우저는 다 동일하잖아요. 어때요? 서버 쪽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안 그러면 서버도 기계마다 다 다르게 구현해야 되는데 REST 서버를 만들면 XML로 통신하니까 JSON으로 통신하니까 모든 기기에서 지들이 알아서 JSON 갖고 처리하면 똑같은 원하는 화면을 알아서 구현하겠죠. 새로운 장비 들어왔어. 그러면은 여기 서버를 손댈 필요가 없죠. XML 읽어와서 작업하면 되죠. 이기종간 프로그램 구현할 때 편해요. 이기종 다른 장비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 그럼 서버를 REST로 만들면 동일한 요청으로 동일한 결과를 전부 얻을 수 있죠. 신경 안 써도 안 되잖아요. 서버 쪽 어떻게 동작하나 몰라도 관계 없잖아요. 뭘 개발하든. 그래서 많이 써요. PT 보면 얘는 왜 드렸냐면 안에 보면은 버스 알림이 있어요. 버스 알림이 아마 중간에 보면 버스 알림에서 버스 도착 시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답을 필요 없이 XML 부분만 필요하시면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해서 보시면 돼요.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이걸로 해결이 어려우면 웹에 검색해 보세요. 뭐 버스 알림이 만든 예전에 유명하던 애라서 없나 아니면 버스 API 잘 검색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없으면 여기 아니고 없으면 여기 있어요. data.go.kr 여기서 검색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공 데이터를 찾으면 안에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보고 읽고 하시면 되는데 실무에서 일은 프로그램 짜는 게 일이 아니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설명서 읽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내용을 알면 쉽지만 뭐 모르는 내용이 더 많아요. 보시면 대부분 그렇죠. 자 확인해 보시고 쳤다가 공공 데이터 간단한 거 한번 확인해 드려 볼게요. 여기 보면은 낚시터 있던데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낚시터 확인해 볼 예정이에요. 자 쉬세요.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공공 데이터 낚시터 사용 방법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쉬는 시간 동안 제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공공 데이터 찾으면 되는데 내 느끼는 거는 이거 너무 맨날 바뀌어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낚시로 검색해 볼게요. 보기만 하세요. 낚시로 검색해가지고 뭐 다른 것도 괜찮은데 오픈 API 있어요. 오픈 API 이렇게 오픈 API 선택한 다음에 보기만 하세요. 녹화시켜 놨으니까 나는 뭐 이게 충청북도 괴산군 낚시터 관리대장 목록 관련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용 방법이 있고요.
활용 신청 이거 클릭하면은 로그인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로그인 되죠? 마이 페이지 가면은 금방 선택한 게 있을 거예요. 응? 새로 없네? 새로 들어와야 되나? 그러면은 다시 목록 가서 낚시로 검색합시다. 네, 검색하셔가지고 로그인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오픈 API 여기 보면은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충남북도 괴산군 낚시터 관리대장 목록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하면 간단한 거 같고 요거 한번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활용 신청하면은 이렇게 등록이 돼요. 레스트로 돼 있죠? 레스트. 그리고 웹사이트 개발 동의함 활용 신청. 어이구 뭐야 뭐지? 교육용 웹사이트 제작 활용 신청 확인. 복잡해. 된 거 같죠? 활용 한 건. 활용권 한 건. 바로 쓸 수 있네. 어떤 애들은 좀 기다려야 해주는 애들도 있는데 바로 쓸 수 있나 봐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키가 있네요. 일반 키. 일반 인증 키. 이건가 본데? 그 사용 이거 맞나?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일반 키 이렇게 키를 제공해줘요. 디코딩 이건 인코딩 둘 다 해보세요. 위에 거 먼저 합시다. 위에 거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프로그램 할 때 쓰시면 되고요. 상세 설명 메모장을 열어야 되겠다. 자, 저렇게 키를 복사해 오면 여기 보면은 주요 변수 있어요. 이 주소에다가 이걸 추가하시면 돼요. 봅시다. 요청 주소, 서비스 URL. 요청 애매하네. 잠깐. 사용 설명서 확실히 알고 싶으면은 이런 것들 다운로드 하시고 데이터 뭐 잘못 잘 안 될 땐 요청사항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참고문서 있죠?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여러가지 사용방법 있죠? 영문 국문 뭐 쭉 있네요. 서비스 주소 명세 URL 두 개 차이를 모르겠네. 위에 걸로 해볼까요? 아 요게 주소네요. 복사해서 주소창에 한번 넣어보고요. 이렇게 그냥 넣으면 아마 일어날 거야. 왜냐면은 아까 키값을 넣어서 요청하셔야 돼요. 쭉 보면 요청 변수 요청할 때 쿼리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애예요. 여기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메모장 열어서 아까 주소에 물음표하고 별 요청할 게 없네. 서비스 키 하고요. 인증 키에 요거 붙여놓으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디폴트 값으로 될 것 같은데 안 오네. 주소가 없다니. 자 나머지 다 넣어봅시다. 그럼
어떤 데는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 여기 샘플 코드도 제공해 줘요.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주소가 나오네. 이게 명확하겠네요. 주소가 좀 특이하네. 여기 있네요.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복사하고 만듭시다. 아유, 빡세. 어디 갔어? 어이, 금방 작업하던 페이지 어디 갔어? 오, 닫혀버린다. 다시 가야 되겠네. 오픈 API가 아예 가셔가지고. 이게 맨날 바뀌어가지고. 뭐, 한번 써먹으면 뭐, 맨날 유지보수에요.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낚시로 검색했나? 아, 여기 마이 페이지 하면은 선택된 게 있겠죠. 발급 일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인증키 복사. 두 개지. 인증키 복사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신청하는 API 가봅시다. 요거죠. 그래서 인증키는 같다고 좀 달라졌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미리 보기 확인 있네요. 여기서 인증키 넣고 페이지스 넣고 미리 보기 하면은 에러 나네. 얘 때문에 그런가? 이건 딴 거 넣어볼까? 아까 키가 두 개였죠? 인증키 복사 뒤에 거 디코딩 해볼까요? 붙여넣기 미리 보기 안 나오네. 페이지 수 자, 제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쳤다가 되면 또 봅시다. 자, 아까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딴 것 좀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찾은 애가 뭐냐면은 환경 어디 갔나? 여기 보면은 대기 오염 정보, 한국 환경공단 대기 오염 정보 얘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나오나 모르겠네.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검색 여기 나오네요. 얘네들은 웹에서 올라와, 이게 대부분 한 1년만 지나도 링크가 다 깨지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업데이트 돼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 우리 얘를 제공되는 오픈 API 되도록 오픈 API 쓰시고요. JXML이랑 JSON으로 제공한대요.
요거 할 예정이어서 활용 신청 저는 했어요. 클릭하면 뭐 바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있는 옵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옵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활용 신청이었나? 잠깐만. 자, 이렇게 활용 신청에서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대기 예보 통보 조회. 확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샘플에다가 요거 넣어주세요. 키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쓰면 안 되니까 신청 받은 사람만 써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키를 넣고요. 미리 보기 했더니 안 나와서 또 왜 안 나오나 봤더니만 날짜를 잘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날짜가 없어서 여기 있는 날짜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날짜 안 넣고 요청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날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데이터 날짜 중에 하나를 붙여놓으니까 거기 관련 정보, 미세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죠? 자, 얘네들은 이거 주소창 보면은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붙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할 날짜. 통보 코드 검색. 이거 중에 하나 선택하나 봐요. 아마 이게 오염도니까 O3는 오존층인가? 뭐 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 전체 한 페이지 결과 수 100개씩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첫 번째 페이지만. 다 갖고 오면 너무 많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 보고 싶으면 E 해서 요청하면 되겠죠. 요게 선택한 게 두 번째 페이지는 없나 보네. 100개, 데이터가 100개가 안 되나 봐요. 요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보면 뒤에 쿼리 스트링으로 붙어 있어요. 키, 리턴 타입, XML이죠. JSON으로 바꿔볼까요? 여기서 걔는 입력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애예요. JSON으로 나오고 있죠. 대기질 예보 통보 조회, 미세먼지 주간 예보 조회.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공공 데이터 넣고 날짜 넣고 정보 뽑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 키 넣으시면 되고요. 상세 설명 가시면은 여기 좀 더 자세한 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읽어보시고 뭐 활용 사례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추천 데이터는 필요 없겠지. 활용한 뭐 이거 상세 기능 이렇게 있고요. 매뉴얼도 있을 텐데 아까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참고 문헌 다운로드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설명이 있겠죠.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네요. PDF 한번 열어볼까요? 뭐 사용 방법 있네요.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아마 그때그때 요청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도 이후 자료에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보 참고 문헌 이런 거 뽑고 싶으면 쓰시면 되고요. 오존 상황 정보 기술 문서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상세 설명 가면 대충 리턴된 데이터가 뭔지는 여기 기술돼 있죠. 그래서 결과 코드, 결과 메시지, 현 한 페이지 결과 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원인 발생 원인도 나오네. 뭐 이런 게 있대요. 예보 반응. 자, 그래서 이게 요거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아까 그 JSP에서 하다 보면 뭐 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URL 여기 다 돼 있네. 뒤에 거 이거 쓰셔도 되고 애매하면 주소 요청하는 문자열만 잘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가 아까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웨더 이 부분 이 문자열만 만들어서 복사해서 여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주소 얻는 거는 뭐 여기서 보다도 아까 보니까 키 활용 신청 활용 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클릭하면 본인 등록한 데 가면 여기서 미리 보기 해서 테스팅 할 수 있으니까 테스팅 하시고요. 샘플 키 위에 거 넣어야 되겠죠? 날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날짜 이거 안 넣으면은 자기가 날짜 정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한 달 정도 한 일주일치 정도만 제공하나 봐요. 최신 일주일치 정도 서치 데이터 정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요청 이 데이터 원하면은 요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브라우저에 이렇게 넣으면 데이터 나오죠. 이거 위에 키를 살펴보면 요건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애고요. 키는 그 다음에 전체 한 페이지에 100개씩 첫 번째 페이지 요청한 거고 서치 데이터는 2023년 11월 5일 데이터고 얘가 어떤 거에 대한 오염도인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문서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O3가 오존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딴 거에 대한 환경 사항을 표시하는 옵션인 것 같아요. PM12 번호가 이거 웹에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미세먼지네요. PM10 O3는 오존이고요. 됐죠? 자 정리해봐 드릴게요. 자 내가 어떤 공공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미세먼지 관련된 공공 데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 미세먼지를 검색해야 되겠죠. 미세먼지 그리고 오픈 API 검색해야 되겠죠. 대기오염 정보 이거였던 것 같은데 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 제공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 쓸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클릭해가지고 활용 신청 그러면은 이렇게 신청이 돼요. 어떤 애들은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신청이 됐으면은 요 클릭해요. 그 다음에 여기 키가 있죠. 여기 JSON XML 돼 있네. 둘 다 제공하고요. 엔드포인트 얘가 실제 서버인가 봐요. 얘가 키고 그리고 밑에 테스팅 미리 보기 해가지고 샘플 놓고 날짜 놓고 여기 XML, JSON으로 하면 JSON으로 나오고 미리 보기 이 날짜를 잘못 입력해서 그래요. 이게 날짜 모르니까 최근 며칠만 되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안 넣고 요청하면은 현재 날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날짜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PM25 11월 09 PM25 카테리가 맞네. 하여간 뭐 그런 거 정확한 거는 매뉴얼 확인하셔야 돼요. 대충 인위적으로 확인해 드린 거니까. 그리고 상세 정보 하면 그 날짜에 미세 정보 뭐 하는지도 문서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요 XML 읽어다가 프로그램 짜시면 되죠. 자 여기는 data.go.kr에서 제공하는 API 요거 이렇게 하면은 XML이나 JSON으로 날라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전 사용한 방법 가지고 생성된 주소를 미리 보기 요 주소를 복사해서 프로그램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얘 말고도 많이 있어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도 있고 되게 많아요. 외국은 더 많을 테고요. 챗GPT한테 뭐 본인이 짜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거 오픈 API 어디 있냐. 해외 거 많이 얻어오겠죠. 뭐
뭐 SK에서도 지원하고 많아요. 부산광역시에서도 지원하고 본인이 필요한 거 뭐 본인 영화관 프로그램 하면은 영화 정보 이미지 어떤 영화 개봉되고 뭐 그런 거를 API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미리 그런 애들은 제이쿼리 게시판에 댓글로 여기저기 올려놔 있어요. 영화 차트 API 한번 참고하시고 검색하셔서 더 좋은 거 찾아 쓰시면 되고 유튜브에 사용 방법도 포함된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꼭 제이쿼리 아자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로 강의를 하더라도 뭐 API는 다 똑같으니까 API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AJAX 마무리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스프링 레거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